이거 이제 질문이 다른 게또 하나가 왔는데요. 졸업 후에 MIT 석사 과정을 밟고 싶습니다.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MIT 석사, 어떤 석사를 갈 건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 계속 제가 그 학부생님들한테 이제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항상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유학을 간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는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뭘 해야 되냐면 리서치를 해봐야 돼요. 해보면은 내가 어느 프로그램에 갈 건지 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도 내가 그 건축 디자인을, 전공이 뭔지 적어주세요, 여기. 건축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디자인도 내가 라이센스를 딸 거냐, 미국에서. 그럼 내가 비약을 했으면은 과연 어떤 식의 프로그램에 갈수 있냐. 뭐 에마크 1을 가냐, 에마크 2를 가냐, 에마크 뭐 1AP를 가냐. 예? 이게 이제 설계 관련된 트랙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좀 스페셜라이즈된 뭐 빌딩 에너지라든지 컴퓨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히스토리 여러 가지 그 디자인에 걸쳐 있는 그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뭐 이런 어떤 과들이 있거든요. 예? 서브 브랜치 같은 게 있다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MIT 같은 경우에 스막스라는 이름으로 분류가 돼요. 예, 스막스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MIT 스막스. 거기에 보면은 뭐 컴퓨테이션도 있고 뭐 히스토리도 있고 빌딩 앤 테크놀로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디자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죠. 왜 그게 중요하냐? 그거를 정해야지 거기 내가 지원하려는 그 프로그램의 그 리퀘어먼트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갖고 가령 예를 들면 뭐 IRC 몇 점을 받는다던가 토플 점수가 뭐몇점 이상 나와야 된다던가 포트폴리오는 뭐몇 메가바이트 이하로 해야 된다던가 이게 제가 MIT 지원했을 때 있던 퀄리피케이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토플 몇 점, GRE 아그 IRC 몇점두개 동등하고 그다음에 뭐 저때는 GRE를 봤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뭐 20메가인가 그랬을 거예요. 페이지 제한이 아니라 용량 제한이야.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예, 준비를 하는데 거기 뭐 레커멘데이션 레터도 받고요. 학부 뭐 성적표도 내야 되고 일반적인 그 진학 프로세스를 띄어요. 예,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유학 관련된 부분들 정리해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유학 관련된 정리해놓은 부분들 제가 링크를 제가 여기다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이 비디오 요 밑에도 제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검색할 시간을 조금 주세요. 이게 제가 그 자료들을 유학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해놨을 거예요. 뭐 반복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뭐 SOP 쓰는 방법이라든지 학교 지원할 때 어떤 스타일로 하는 게좀 좋을지, 일단은 볼게요. 자, 이게 다음 브런치인데, 일단 이 링크를 제가 우리 채팅방에다가 이렇게 해주고요. 네, 이거 제가 보내드린 링크는 저기다 달아놓을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목이 다음 브런치의 진로 상담, 취직, 유학, 건축, 컴퓨테이션 이 관련된 질문들 받아가지고 제가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멘탈에 대한 이제 스탠스도 좀 해놨고 SOP 작성 유의사항 같은 것도 좀 제가 제 경험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대학원 진학 유학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제 뭐 MIT 미디어 랩에 대한 질문 받았던 것들도 해놨고요. 그다음에 건축 디자인 포트폴리오 취직 유학 어떻게 포트폴리오 준비할 거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무슨 컴퓨테이션 디자인 유학을 준비한 학생 질문들 그다음에 에마크에 대한 유학 질문 그다음에 유학 얻은 게 있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학교들 비교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건축 학부, 뭐 홍콩, 싱가포르 어디가 낫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뭐 하버드 MDES 지원 제가 나온 프로그램이죠. 거기 테크놀로지 관련된 질문도 있었고요. 네, 건축, 디자인, 유학 그리고 주관적인 생각, 저희 개인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디오를 한 15개, 20개 정도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좀더 약간 질문이 풍부해질 수 있고, 좀 현실적인 고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은
학교 다니고 계시니까 포트폴리오 잘 만들고 디자인 열심히 하시고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유학을 할 거야. 해외 취직을 할 거야. 이렇게 꿈을 크게 갖는 사람들은요. 이 보는 시야 멘탈리티가 달라. 보폭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딱 갖고 거기 맞춰서 행동을 하세요. 영어도 공부하고 포트폴리오도 미리 막 리뷰를 하고 외국 사이트 같은 거 돌아다 다니고 이렇게 이제 내가 가려고 하는 이렇게 워너비 학교의 졸업생들도 쫓아다니면서 막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아 이건 이렇게 하는구나. 아이 사람 졸업하면 이런 일을 하는구나. 막 이렇게 체이싱 하면서 그 자체가 다 이제 누적이 됩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이 한명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냥 뭐 졸업하겠지. 졸업하면 취직 다 하니까 취직하겠지. 이번 방학에는 유럽 여행 가야겠다. 아니면 저기 맛있는 맛집 생겼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 갈래? 데이트하러 다니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적어도 젊은 시절에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하십시오. 너 어떻게 열심히 하냐?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 날 노출시켜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게 눈에 안 잡히고 손에 안 잡혀도 이게 어느 순간인가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리고 이게 눈에 안 잡히고 잘안 되는 때는 이게 에너지가 압축되는 때야. 그때 안 되네 하고 떠나지 마세요. 계속 같은 자리에 위치하면서 계속 에너지를 누적시키세요. 어느 순간 빵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유의미한 인생의 어떤 마일스톤을 가져다 줍니다. 예. 네. 중요합니다, 진짜.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도 진짜 종이 한끗 차이였던 것 같아요. 종이 한끗 차이로 내가 이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도 해드리고, 컴퓨테이션에 대한 전공 지식이라든지, 제가 진짜 맨땅에 헤딩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저는 유학하면서 저보다 힘든 사람은 못 봤어요, 정말로. 돈다 빌려가면서, 막 노숙해가면서, 어쨌든 했잖아요. 그리고 졸업도 했고, 빚도 다 갚았잖아요. 누구보다 돈 많이 벌고 있거든요. 물론 월급쟁이긴 하지만. 근데 종이 한장 차이로 저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어느 순간 놔버렸으면은, 그냥 저는 말 그대로 그냥,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기 어디, 그 단지 있잖아요. 어디 뭐 이렇게 희망 고문하는, 나는 이게 될 거야 해가지고 그냥, 예. 한말로 그냥, 유학 준비생으로 평생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물론 또 이게 찬반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컨텍스트에서는 이해되시죠? 종이 한장 차이였어요. 종이 한장 차이로 내가 버텨서 여기까지 온 거고 만약에 아니었었으면 그냥 나는 나이 먹어서 그냥 헛된 꿈을 꿨던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떤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냐는 거지. 제가 해외 서른 살딱 넘고서 해외 나가야겠다라고 딱 판단했을 때그 생각을 들었거든요. 아, 내가 국내에 계속 있을 때 나는 대충 내가 알것 같아. 근데 해외에 나갔을 때 나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궁금해. 어디까지 내가 한번 푸시 더 바운더리를 할수 있을지. 그래서 전 시드니 갔던 거거든요. 워킹홀리데이로. 그러다가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미국으로 갔던 거고. 고생이랑 고생은 진짜 개같이 했죠.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저는 군대가 좀 편했다고, 저는 해병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병대가 진짜 많이 맞았어요. 정말 많이 맞았어요. 저보다 2살 어린 애들한테 정말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고, 하여튼, 있어요. 막 괴롭히는 거. 그거를 다 겪어냈는데, 그래도 그때는 버티면 됐잖아. 예? 네? 근데 제가 경험했던 미국 생활과 어떤 지금 저 프로페셔널 커리어, 여러분들이 지금 NJ 채널을 통해서 저를 알았죠? 그러면은 결과를 안 봐. 과정적인 측면들에서는 친구들은 다 아마 모를 거야. 제 과정적인 측면은 제가 그때 4시간인가 3시간인가 라이브로 해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그것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보고 전투력을 한번 쭉 상승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그 후배가 한 분이 이렇게 시간이 맞아가지고 맨하탄에서 같이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있다가 이제 밥을 먹고 있다가 이 친구가 저랑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최대한 얘기를 해줬죠. 막 듣고 있는데 갑자기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형 도대체 언제 유학 시작했고 언제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 저한테요. 왜냐면 이게 이제 커리어가 막 꼬여 있으니까 저는 30대 중반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생각에는 아, 이 사람은 워낙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된것 같았는데 오히려 지금 그 친구 나이 때 저는 그 친구보다 더안 좋았거든요. 상황이 진짜 안 좋았어요. 막 혼자 일해서 돈 벌어야 됐지. 혼자서 뭐다 했어야 됐었어요. 막. 돈 벌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럼 공부하다 보면 이것도 까먹고. 일도 해야 되고. 막. 그래서 우울증 겪고 막 그랬거든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그다음에 환경, 이건 다 핑계라는 거야. 진짜 내가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의 질문이에요.
얼마큼 절실하냐, 이게 네 인생에 필요하냐 안 하냐의 질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은 뭔가를 열심히 하기보다 그 퀘스천에 먼저 답을 하세요. 그러면 그 뒤에 건 그냥 따라와요. 예,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거 공부할 거야, 저거 공부할 거야, 막 약간 투두리스트에 집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던져야 돼. 아, 나는 도대체 내가 왜이 고해 같은 인생에 와서 이런 삶을 살고 있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되게 스툴핏한 질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약간 NJ 채널 그 서바이벌 키트 느낌으로 흘러가는데, 오늘 컴퓨테이션 디자인 그걸로 우리가 오피스 아워를 열었는데, 약간 컴퓨테이션은 아니 죄송합니다. 서바이벌 키트 순서도 약간 흘러가는 것 같네요. 제가 채팅방에다가 제그 NJ 그 스토리 그 플레이리스트를 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그런 거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 이제 흑수저 마라톤이라 그래서 이것도 드릴게요. 이거 제가 어떤 분이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제그 10대, 20대, 30대 커리어 패스를 쫙 압축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분짜리 비디오더라? 한 2시간인가 3시간인가 그럴 거예요. 라이브를 했었거든요. 이때 당시 유튜브에서. 3시간 12분. 3시간 12분 동안 이제 10대부터 30대까지 커리어 파스 이야기를 쭉 나눠 들었거든요. 보시면은 이런 느낌 들 거예요. 내가 쟤보다 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아마. 전 제가 좀 멍청해하고 약간 좀 탁월한 게 없어가지고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면서 이제 한 케이스여서 여러분들 좀만 잘하면 더잘될수 있습니다.